여기가 면회인가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산입니다. 명산인 거 아시죠? 네. 명산이네 명산입니다. 네,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네. 그래서 생일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빨리 씻고 아니 씻었어요. 일단 씻고 씻었고 머리 말리고 대충 챙기고 빨리 수업 가야 되니까 1교시니까 일단 끌게요. 학교에서 봐요. 안녕. 네, 전 드디어 사치 생겼고요. 네, 이럴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돼. 갈게요. 학교 가겠습니다. 안녕. 날씨 너무 춥다. 나 근데 지각이야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저 이제 집 들려서 제가 수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 들렸다가 이따 축구하거든요. 풋살? 풋살에서 이따 축구와 풋살아 가지러 가야 되는데 풋살아 가지러 가기 전에 이제 오늘 생일이기도 하니까 데일리로 사진 한번 찍어야죠. 네. 제가 자주 사진 찍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사진 되게 많이 찍는데 여기 공원인데 혼자서 찍고 이제 여기 이제 다른 데서는 친구들이 찍어주기도 하는데 오늘은 혼자 빨리 찍고 가겠습니다. 오늘 다 찍었고요. 이제 친구랑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명산이 생일 축하합니다.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명산이. 영산아 생일 축하해. 네. 저희 이제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죠. 네. 오늘도 이제 항상 저희 영상에 출연해 주시는 이름 소개 한번 확실히 이번에 소개해 주시죠. 네. 목포 청평과 이영선입니다. 목포 청평과는 뭔데? 네. 다시 이름 제대로 말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평과 19학번 이영선입니다. 네. 어딜 봐야 되는 거야? 자, 이 친구도 한번 해야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죠? 예. 네. 이따가 저희가 이제 축구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가볍게 제가 목포 기성용 아니 탁 가볍게 이제 배만 살짝 채우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갈 거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한솥. 그렇죠. 한솥. 한솥 가서 나는 떡튀순 먹고 싶은데. 아 한솥 가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예, 예. 맞죠 맞죠. 간단하게 하고 축구하고 고기 먹읍시다. 오케이. 예, 예 알겠습니다. Let's go. 이 손 하나도 안 보여. 노래방에 왔습니다. 밥은 먹고. 이것도 찍어야지. 아유 생일인데
축하하고. 으아.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또 바로 씻고 밥 먹으러 가려고요. 아, 힘들어. 아,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영상을 너무 못 찍었어요. 아, 이래서 분량 되겠나? 아무튼 일단 씻고 다시 나갈게요. 씻고 오겠습니다. 이제 나갑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아, 그럼 한 5차까지 갈 수도 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때려봐. 야, 근데 고기는 없냐 왜? 아, 깜짝. 루카를 800 끊으면 넣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 명상과 함께하는 생일 파티는 아니지만 네, 저녁밥 맛있게 먹었죠? 네. 이제 집으로 갑니다. 네,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애들은 이제 나 찍고 있어, 나 찍고 있어. 진짜 찍는? 일단 밥 다 먹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파이팅! 명산 채널 생일 축하한다고 한번 해줘. 생일 축하. 냄새나. 생일 축하합니다. 아, 냄새. 냄새나. 네, 아무튼 명산이 형 생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 네, 잘 먹었고요. 이제 집 가려고요. 애들 빨리 보내려고요. 왜 보내? 라이브 방송 끼려고. 네, 일단 존잘러 변순호 씨. 내가 오늘 존잘러야. 애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맛있게 먹었죠? 맛있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택시 내렸고요. 가는 김에 붕어빵 하나 사가려고요. 붕어빵. 지금 집에 상철이 와 있대서 상철이 이제 붕어빵도 줄 겸 한번 사봤습니다. 집 가서 인스타 라방 한번 켜보려고요. 마지막 생일을 위해. 아, 날씨 좋네. 배불러. 오늘 그 삼겹살 무한리필집 갔거든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약간 뷔페, 약간 샐러드바도 있어가지고 초밥도 먹고 여러 가지 잘 먹었습니다. 생일 별거 없네. 아무튼 지금 이제 집 가서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아빠 왔다. 아, 자, 너를 위한 선물. 근데 오늘 생일 브이로그 찍으려고 했거든? 별로 못 찍었어. 바로 찍고 있냐? 아니, 정리 좀 해두라 했잖아. 옷 좀 개라 했잖아. 됐어? 나머지는 뭐 다 빨리빵으로 집어넣을 거 아니야? 너무하네. 맛있냐? 어? 맛있어? 나 지금 엄청 오랜만에 먹어 이거. 네 저번에 먹고 싶다 했잖아, 그치? 어? 먹고 싶다 했잖아, 너 저번에. 뭐? 오빠. 맞지? 인정받으면 힘들어 죽겠더라. 오늘 너무 찍은 게 없어. 어? 생일 보려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별로 찍은 게 없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뭐 축구하고 그냥 바로 밥 먹으러 온 거야? 그러면은 하긴 뭐 쓸 거 없지 않냐? 뭘 놀아야지 찍을 게 있지 않냐? 그치.
심지어 숟가락 가서 못 찍었어. 제 집 단골 손님 정상철 씨. 바로 맛없는데? 아, 재밌었냐 오늘? 어제? 인천? 아니? 도시락만 맛있었지. 응? 어? 도시락. 아, 너무 맛있지. 안녕하세요. 나는 명산이. 정태 이 새끼야.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명산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부세요 씨. 자, 이제 가서 친구랑 한입, 먹어. 한입 먹어. 오이씨. 야, 야 뒤에 뒤에 차, 차. 진짜 야. 아 진짜 충격입니다 진짜. 아니 갑자기 그 아까 고기 먹고 헤어진 친구들이 갑자기 부르는 거예. 라이브 방송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나갔는데 또 애들이 또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네요. 미치겠다 진짜. 진짜 애들은 진짜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애들입니다 진짜. 아니 뭐 갑자기 나오라 해가지고 귀찮은 저에게 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케이크를 챙겨줬어요 친구들이 진짜 고맙다 애들아. 네 여러분들 이제 생일 2분 남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상철이가 축하해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빨리 하세요. 솔직히 너 오늘 난 생일 축하한다고 했어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지? 그렇지. 이번에 한번 해. 마지막으로 명산아 20살 생일 축하해. 자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빨리. 아 명산이 20살 생일을 마지막으로 축하하며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생일 브이로그 여기까지. 안녕. 안녕하라고.